다음은 이제 최근에 가장 논란인 사건입니다. 학교 내 학부모 갑질 문제와 교권 문제의 민낯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서희초 선생님이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면서 초등 교사들의 울분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주호민 만화가도 막 논란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 행위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교사가 훈육을 했는데 그 교사를 정서학대로 고소를 하고 직위해제를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얼마 전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다시 복귀를 시키셨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앞선 이제 갑질 학부모 사건과 더불어서 주호민 씨 사건까지 연결되면서 국민들이 이제 분노를 하고 있는데 요 얘기를 조금 뒤에 하고요. 일단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이런 교육 현장의 문제, 이 본질이 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분노는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갑질을 하고 있고, 그걸로 교사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법 문제로 이걸 개정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나요? 될 리가 없죠. 네. 이 문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가 학교에서 표출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뭐 예를 들면 갑질 학부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한테도 얼마나 갑질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그 사건이 네, 있었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자살도 합니다. 견디지 못하고. 지금 중태 상태로 그 스트레스, 민원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중태에 빠지신 공무원 사건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공무원들, 대민 업무 담당하는 분들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또 세일즈라든가 상담 같은 거 있죠. 전화 상담 같은 거 하는 네, 엄청 사람들. 그렇죠. 감정 노동자 감정 관련. 노동자들 소위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진상 고객들 때문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스트레스를 받는 업종이 사람을 상대하는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나마 조금 이제 진상한테 덜 당하는 쪽은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고 돈 많이 버는 직업들. 사짜 들어가는 네. 직업이라든가 변호사나 뭐 이제 이런 거, 의사. 의사. 이런 사람들은 조금 사람들이 덜 공격하는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공격은 아주 굉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와 관련이 있냐면 한국 사회에서 건전한 권위가 추락한 것과 관련이 있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 특정한, 특히 이제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경심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권위가 있었어요. 건강한 권위가. 뭐 경찰관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선생님들, 아이들이 다 되고 싶어 했잖아요. 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리고 뭐 소방관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국가 일을 하는 어느 정도의 이제 존경심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사라지죠. 왜? 한국 사회가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는 사회로 바뀌면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공공적인 일을 하느냐 아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돈잘 버는 잘 나가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거기 교사가 안 들어가요. 안타깝게. 왜안 들어가지? 왜냐하면 교사들 월급이 이렇게 세진 않거든. 지금 애들이 월급을 아는 건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되죠? 부모들. 부모들이 그걸 알려주는 아, 걸까요? 부모들이 아는 아, 거죠. 부모들이 갑질을 하는 거니까.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아이들은 당연히 그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 이런 것도 아이들이 안다는 특히 거예요. 더 무시하죠. 네. 네, 너 부모들이. 기간제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한대요, 네네.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요. 부모들이 그 선생님을 대할 때 하는 말, 행동, 이런 걸 아이들이 관찰하면서 배울 저래도 되는 거거든요. 거다. 쟤는 아니 껌이구나 껌. 막대해도 되는 막대해도 사람. 되는 인간이구나 저거. 뭐 내가 크면 쟤는 내 밑에 들어오려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이 한국 사회를 전반으로 지배하다 보니까 웃기는 거죠. 이제 네가 뭐 내가 왜 너를 존중해줘야 돼? 뭐너 기간제잖아. 너뭐 알바 뛰는 뭐또 비정규직이잖아. 함부로 대하는 이런 풍조가 굉장히 많아진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한국인들의 정신 건강이 전반적으로 나빠지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게또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불문하고 진상을 부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랫동안 교직 생활을 하시는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그야말로 한 반에 문제 아동이 그러니까 수업을 진행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방해를 하는 그런 문제 아동이 있었다면 1, 2년에 한 번? 하나? 만날 수 있을까 말까 했대요. 별로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든 이제 통제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걸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매해 한 두세 명씩 있대요.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통제가 잘안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요즘은 오히려 초등학교 선생님이 제일 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교사가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되려면. 그렇죠. 난 2년, 3년 일하면 그만둔다는 거예요. 못 버티는 사람도 네, 많고. 선생님들도. 네, 자살하는 분들도 있고. 네. 그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고. 근데 문제는 그런 아이들도 힘들게 하지만 또 그 아이들의 배후에 있는 부모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뭐 기본이 안 갖춰져 있고 함부로 선생님을 대하는 그런 부모들도 너무 많죠. 이것이 전 근본 문제라고 봐요. 이게 이제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학교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자면 공교육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오히려 공교육 쪽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부모들로부터 더 대접을 못 받아요. 네. 사교육 강사를 부모들이 더 깎듯이 대해요. 맞아요. 학원 선생님들한테 절대 이렇게 안 돼요. 네, 내 맞아요. 아이를 때려달라고 해요. 그래요. 공부를 안 하면 때려서라도 가르쳐달라고 해요. 맞습니다. 진짜. 무슨 아동학대예요, 거기. 그러니까 아동학대 정말 현장이에요, 거기는. 가둬놓고 핸드폰 뺏고. 맞아. 부모들의 욕망은 자기의 자식을 공부를 잘 시켜주는 건데 공교육은 그건 아니잖아요. 출석 체크하는 것이고 졸업장 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실질적으로 자기 아이를 대학에 보내줄 사람은 사교육 선생님들이에요. 뭐 유명 학원 강사면 더 그렇겠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공교육 선생님 대하는 것보다 사교육 선생님 대하는 게 더 쉽게 하면 깍듯해. 공교육 선생님 우습게 알아요. 뭐 그런 점 이제 공교육 붕괴. 이것은 우리나라가 입시 위주의 교육이 되고 있는 문제. 또 그 배후에는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차별받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죠. 한마디로 불평등 사회가 이제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이 무너진 건데 이거를 뭐 교육 개혁한다고 바로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네, 또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교육 민주화가 안 돼 있죠, 우리나라가. 다른 데도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교사들의 무권리 정도가 아주 심각해요. 매우 심각합니다.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시민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권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적 권리 아니겠어요? 네. 정치적 권리, 뭐 정의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게 시민의 권리인데 교사들은 정치활동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정치활동 금지법인가 있죠? 키워드만 말해도 네. 바로 고소, 신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입에다 재갈을 물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은 정치적 발언을 할 수도 없고 정치활동을 할 수도 없어요. 시민권 자체를 박탈해놨어요.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고 두 번째는 노동상권도 없습니다. 정교조 욕하기 전에 노동상권을 안 준 것부터 얘기해야 돼요. 뭐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인데 노동상권이 없어요. 그럼 무슨 힘이 있어요. 노조가 있으나마 나죠. 무력화되죠. 그러면서 이 기본적인 권리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는 굉장히 독재적으로 그러니까 사적으로 운영합니다. 예를 들면 재단 이사장이 제 마음대로 운영한다든가 교장이 마음대로 독재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위에 눈치를 보게 되죠. 교장, 교감으로 이어진 라인을 따라서. 선생님들은 힘이 없으니까 그거에 이제 대학을 못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 하나하나가 또 예전과 달리 서로 간의 관계가 좀 나빠지면서 한국 사회가 다 그렇지만 개인 간으로 좀 격리돼 있어요. 그 똘똘 뭉쳐서 하나로 뭉쳐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학교 경험, 현장. 경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고. 네네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노조도 약하고 교사단체가 있긴 하지만 또 그것도 강력한 힘을 가진 조직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교사들이 현장에서 개인 간 경쟁도 강요받고 그러면서 좀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교사들도 옛날보다 학교에서의 직장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힘든데 그 과정에 어떤 권리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대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권을 보장하고 싶다면 교사의 인권부터 보장을 해줘야죠. 네. 그게 전혀 보장이 안 되니까 교사들이 무력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뭘 하면 고소 고발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럼 뭐, 해직되거나. 네, 그럼 어떻게 교사를 하겠어요? 물론 문제 있는 교사들도 있겠죠.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뭐 일반론이지 뭐 100% 무조건 교사들은 다 훌륭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네. 문제 있는 교사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이전에 교사들의 권리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한국이 북유럽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북유럽은 학교를 운영할 때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학생 대표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재단 대표, 동일한 비율로. 그러니까 두 명씩 들어온다든가, 이런 거예요. 네. 그럼 재단이 전횡을 할 수가 없죠. 네. 또 학부모가 함부로 막 혼자 다 할 수도 없죠. 학생, 교사, 학부모, 재단 쪽의 입장이 적정히 조율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뭐 당연히 거기 교사 노조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학교를 나름대로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교사들이 문제가 있으면 지혜를 합쳐서 서로의 힘을 합쳐서 잘 해결하는 쪽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한국은 교사들한테 그런 통로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 얘기했던 한국인의 정신건강 악화와 이제 권위 추락 이런 것과 결부되고 공교육 붕괴와 이런 게 결부되면서 학교 현장이 아주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 강민종 그 의원님한테 들으니까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다 입법을 해놔가지고 네. 법적으로 신고하고 고소하고 재판 가서 판결 받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계가 더 악화된 이유가 거지, 완전. 네, 네. 네. 그럼 뭐 예를 들면 이제 친구랑 싸웠어. 그럼 이제 화해를 시키는 방법이라든지 그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부모 고소해 버려요. 네. 그럼 재판 가서 결과를 받는 거예요. 그럼 교사가 거기 끼면은 같이 휘말려가지고 완전 피곤해지니까 교사들 다 손을 뗀다는 거예요. 네. 이게 좋은 게 좋지 뭐 좋게 좋게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그때 해야 되는 게 법적 처벌이 아니고 회복시키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둘 사이에 이 갈등을 다시 잘 회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데 그거 없이 그냥 바로 법으로 가버리니까 뭐 거기서 배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으로 그냥 그렇죠.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상담사들도 윤리를 보면 만약에 우리 뭐 조직 내에서 문제 있는 상담사를 만난다 그러면 첫 단계가 윤리에 명시된 게 그래요. 첫 단계는 직접 말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윤리위원회 신고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전 단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굉장히 센 사건의 경우에는 바로 고소고발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가 꼭 필요하는 거 그러니까는 진상도 알아야 되고 서로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전에 단계들이 필요하고 그게 뭐 인간적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진짜 그렇다는 거고요. 제가 어디 프로그램을 한번 나가 있는데 또 선생님을 한번 만났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맨 처음에 제가 파악했을 때에는 진보적 교사를 싫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교내에 진보적 교사. 그래서 반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방송을 본다는 거예요. 어머머머머. 이게 뭐지? 어머머 뭐야? 이게 뭐지?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얘기 다 나눠봤더니 이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권을 잘 세워주고 학생들의 인권 세워주고 교권 세워주고 그리고 더 민주적으로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은 가져왔는데 준비가 덜 된 거예요. 현장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장에서 너무 부딪히니까 실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반감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 혁신학교 같은 거죠. 그렇죠. 혁신학교로 선생님들이 되게 피곤해요. 너무 좋은데 그걸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교사들한테 갖춰주질 않고 이게 제일 좋으니까 아이들 많이 신경 써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막 문서 보고 작성해가지고 언제까지 보고해 이거는 안 줄여주면서 이것도 해 하니까 교사들이 엄청 싫어한다. 그래서 진보 교육감을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실제 현장에서 업무량이 너무 많다. 진보적 성향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너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서 근데 그 문제의 또 원인은 그 현장 교사 출신의 정치인이 없잖아요.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교수, 교육감, 그러니까 연구자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현장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법적인 부분들만 고안해내서 낸다는 거예요. 그럼 현장의 교사들은 이게 뭐야 너무 말은 좋은데 이거 불가능해. 근데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듯이 교사 인권의 핵심은 정치 참여권인데 그렇죠. 이게 박탈돼 있다 보니까. 계속 교육 현장과 상관없는 대책들은 마련되고 교사들은 그것 때문에 더 피곤해지고 이런 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참 안타깝죠.